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첫째 날 빛에서부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것은 숫자 7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 창조가 완벽했습니다 라는 말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자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수종병은 몸의 조직에 유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병인데 수분이 차지 말아야 할 장기에 액체가 가득해서 몸을 붓게 만듭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액체 때문에 몸이 붓게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식 안식일은 애써 외면하고 출애굽식 안식일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른 믿음은 출애굽기식의 안식일 개념과 신명기식 안식일 개념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식 주일은 무엇을 금함으로써 이 날이 구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명기식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으며 부분의 진리만 쥐고서도 마치 그것이 진리의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나의 지식이나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